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에 근무하는 김형준 서기관입니다. 식약처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의 식품 첨가물 사용, 냉장 보존 위반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계절적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자나 1399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